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결국 지구상에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고온의 플라즈마를 만드는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둘 것인가? 컨파인먼트 개념으로 관성가둠이라는 방식, 그리고 자기장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봤었죠. 자기장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오픈 매그네틱 필드, 오픈 컨파인먼트 방식과 열려있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핀치나 미러 같은 디바이스, 그 다음 클로즈드 시스템, 토카막이나 스텔라라이터 같은 장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플라즈마를 고온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방법, 가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오메기티나 뉴트럴 빔 인젝션 또는 웨이브를 사용한 방식, ICRH나 ECRH, 로어 에버드 히팅과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라즈마에 이제 우리가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이 플라즈마를 우리가 어떻게 가두어야 되겠죠? 가두게 될때 어떤 진공 용기로 가두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진공 용기와 플라즈마 간의 서로 인터랙션, 플라즈마 월 인터랙션에 대해서 지난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월 인터랙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불순물들이 플라즈마로 잘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뭐 리미터나 다이버터 같은 설비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플라즈마로부터 사용해서 이제 월로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플라즈마는 거의 상관하지 않고 5월 이후에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 파워플랜트, 퓨전 파워플랜트 시스템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퓨전 파워플랜트 시스템 거의 첫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거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 내부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태양과 같은 고온의 플라즈마 상태죠. 오히려 태양보다 10배 정도 더 온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면 바로 뉴트론과 알파 파티클이 형성이 되죠. 자, 그런 핵융합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핵융합 플라즈마를 어떻게 포스 밸런스를 맞추어서 평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평형을 이룬 다음에 스테빌리티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수성 현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열심히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이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알파 파티클은 이 안에 가둬지게 되죠. 자기장에 의해서 가둬지게 되고, 자, 이거는 자장 핵융합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중성자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중성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자기장에 반응하지 않겠죠. 자, 중성자는 14.1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플라즈마를 빙 둘러싸고 있는 블랑켓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론이 새지 못하게 둘러싸고 있죠, 블랑켓이. 그러면 이 13F짜리 뉴트론이 이 블랑켓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쿨란트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F의 뉴트론의 에너지가 이 쿨란트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럼 이 쿨란트는 2차 쪽으로 가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자, 이게 퓨전 파워플랜트의 시스템의 가장 간단한 형태인데요. 문제는 핵융합로 같은 경우는, 1세대 핵융합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삼중수소가 문제가 되죠. 삼중수소가 지구상에 매우 희박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중수소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이 블랑켓 내부에는 리튬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리튬은 솔리드 형태일 수도 있고, 리퀴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블랑켓 내부에는 리튬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 중성자가 리튬과 반응하게 되면 삼중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삼중수소를 다시 핵융합로에 집어넣게 되면 DT 반응이 유지될 수 있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융합 파워플랜트 시스템의 계략적인 개념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표현해보면 버닝 플라즈마가 가운데 있죠. 그리고 DT 반응을 일으키는 핵융합 플라즈마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나가게 되죠. 구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여기에 블랑켓이란 게 둘러싸고 있죠. 플라즈마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부에 이제 리튬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리튬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회색 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를 만들어낸다. 트리튬 브리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차페를 하거나 발열을 하는 블랑켓 구조입니다. 자, 차페란 말은 중성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중성자가 밖으로 나가서 자석에 손상을 미친다든지 또는 혹시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차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열 블랑켓이란 말은
말 그대로 냉각제를 흘려보낸다는 이야기죠. 저온의 냉각제를 흘려보냅니다. 물이나 증기나 액체금속 또는 가스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성자의 에너지를 받아서 고온 냉각제로 바뀌게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 터빈으로 가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열은 다음과 같고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중성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열, 예를 들면 레디에이션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레디에이션을 또한 이 블랑켓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그걸 마찬가지로 냉각제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발전 터빈으로 가게 됩니다. 자, 삼중수소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리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삼중수소는 삼중수소 회수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필터를 통해서 삼중수소에 걸러지게 되겠죠. 그걸 다시 핵융합 플라즘으로 집어내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걸 조금 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표현을 해보면 토카막이 있죠. 토카막의 자석들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보시면 TF 코일, PF 코일이 보이죠. 자, 이게 버닝 플라즈마가 되겠죠. 자, 가운데서 DT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열 장치도 있습니다. 뉴트로 빔 인젝션이나 또는 웨이브에 의한 가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다 배운 거죠. 진공용기 내부에 이 플라즈마 가둬져 있고 진공용기와 플라즈마 사이에 뭔가 회색이 있죠. 이게 바로 블랑켓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브리딩 블랑켓이라는 말은 삼중수소를 브리딩한다. 증식한다는 의미에서 브리딩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이 나오게 되겠죠. 빨간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게 파워 컨버전 시스템을 통해서 냉각제가 이렇게 흘러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쪽으로 넘어가서 터빈을 돌리게 되고 전기를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드로 연결돼서 이제 가정으로나 공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여기서 이 회수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연료가 회수가 되죠. 다이버터를 통해서 회수가 됩니다. 다이버터에서 진공 펌프를 통해서 입자들을 빼낸다고 말씀드렸죠. 여러가지 애쉬나 임퓨리티나 듀트륨이나 트리튬 연료들이 나오게 되면 펌핑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소토프 세퍼레이션, 여기서 세퍼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수소나 삼중수소로 다 분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플라즈마로 다시 집어넣어서 핵융합 반응이 지속되게 만드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 다이버터가 이렇게 있죠. 다이버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영역, 토카막에 해당되는 이 영역을 우리가 퓨전 리액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핵융합 로 개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여기서 열이 변환되거나 연료가 순환되는 구조를 열 변환 및 연료 주기 개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이쪽으로는 파워 컨버전 시스템, 에너지 변환 개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융합로는 다음과 같은 서브 시스템들로 개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디얼 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레디얼 빌드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레디얼 방향으로 어떻게 퓨전 리액터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핵융합로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절반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절반을 쪼개서 레디얼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제일 안쪽에 뭐가 있을 것인가? 센트럴 솔레노이드가 있죠. 오미코일이 있게 됩니다. 센트럴 솔레노이드 또는 오미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미커런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플라즈마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감겨있는 형태. 바로 토로이덜 필드 코일이 이렇게 있죠. 보라색으로 토로이덜 필드 코일이 감겨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플라즈마를 감싸게 되는 진공용기, 백큐 베셀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백큐 베셀은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깥에 이제 층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우리가 first wall, 플라즈마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벽이다. 그래서 first wall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백큐 베셀이 이제 가장자리가 됩니다. 이 사이에 바로 블랭켓이 위치하게 되겠죠. 블랭켓은 일반적으로 first wall과 백큐 베셀 여기 전체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정에 따라서. 또는 이 내부에 이제 브리딩하는 존만 포함해서 블랑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쉴드 내부를요. 일반적으로 이 전체를 블랑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공용기의 가장 바깥쪽에 쉴드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뉴트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쉴드를 하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TF 코일 같은 데 손상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자, 이게 레디얼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살펴보시면, 자, 이게 토카막의 단면이 되겠죠? 자, 이걸 레디얼 방향으로 하면 쭉 레디어스에 따라서 살펴본 거예요. 이제 사이즈는 우리 설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TF 코일이 있겠고요. 가장 안쪽에 오미 코일, 그 다음 TF 코일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칭형이 되겠죠. 플라즈마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백큐움 베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백큐움 베셀. 그 다음에는 이 안쪽으로 쉴드가 있습니다. 쉴드. 뭐, 이 경우는 0.7m로 되는데요. 설계도가 달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블랑켓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블랑켓의 가장 안쪽이 퍼스트 월이 되겠죠. 그 다음 스크래퍼 플레이어. 플라즈마와 퍼스트 월 간의 간격입니다. 스크래퍼 플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건 플라즈마 월 인터랙션 할때 우리가 이미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플라즈마가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레이디얼 방향으로 리액터가 퓨전 토카막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레이디얼 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좀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각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미코일입니다. 오미코일 같은 경우는 볼트세컨 리카이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플라즈마에 얼마만큼 볼트세컨 플럭스를 우리가 제공해 줄수 있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에 얼마만큼 전류를 만들어 줄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오미코일의 사양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에 여기에 따라서 설계가 결정이 됩니다. 두께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겠죠. 오퍼레이션 시나리오, 플라즈마를 어떤 식으로 운전하게 될 것인가, 커런트를 어떤 식으로 흘리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얼마만큼 빨리 전류를 흐르게 할 것인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플라즈마 전류를 높이게 될 것인가, 이런 다양한 것이 이제 오미코일의 사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코일에 걸리는 스트레스, 코일에 걸리게 될 커런트 덴시티나 볼티지, 그다음에 코일에 이제 전류 흐르게 되면 템퍼레처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미코일의 사용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재료도 결정이 될수 있겠고요. 쿨링을 해야 될 경우에 이제 쿨링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체 사이즈가 얼만큼 될지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게 너무 많이 밀리면 플라즈마가 자체도 밀리게 되겠죠. 이것도 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결정이 또 여기서도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 두께가 두꺼워지는지 아니면 얇은가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다음, 토로이드 필드 코일입니다. 토로이드 필드. 이거는 마찬가지로 플라즈마에 걸어주게 될 토로이드 필드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따라서 사양이 결정되겠죠. 오퍼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도 또한 여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그리고 여기 흐르게 될 커런트 덴시티, 볼티지, 이런 템퍼레처 같은 게이 TF 코일의 사용을 결정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TF 코일의 이 두께를 결정하게 되면 플라즈마의 아스펙트 레이쇼 같은 게 결정이 됩니다. 자, 따라서 플라즈마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컨파인먼트 타임을 보시면 메이저 레디어스도 함수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따라서 플라즈마의 컨파인먼트가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링 파라미터와 플라즈마 피직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모두 총체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쪽 같은 경우에 TF 코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토로이드 필드 리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히팅 중에 플라즈마를 가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알파 히팅을 말씀드렸습니다. DT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알파 파티클, 3.5 MeV짜리 알파 파티클이 가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알파 파티클의 로스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 토로이드 필드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TF 코일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TF 코일이 촘촘하게 계속 감겨 있는 게 아니라 간격을 두고 감겨 있죠. 이제 간격에 따라서 TF 필드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리플이 생긴다, 이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TF 리플도 여기서 또한 결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안쪽도 살펴볼 수 있겠죠. 바로 블랑켓입니다. 이 블랑켓에서는 뉴트론 월로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쉴드까지 포함해서 쉴드나 라이프타임 어떻게 되고, 뉴트론 플루언스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3중 수소를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트리튬 브리딩 레이시오입니다. 우리가 후에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요. 이런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만큼 에너지를 우리가 뽑아내게 될 것인가, 얼마만큼 3중 수소를 얻어내게 될 것인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면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냉각도 잘 시켜야 될 것이고, 이제는 다양한 조건들이 이 설계를 할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두께 같은 것을 결정하게 되고 지오메트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플라즈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메이저 레디어스가 결정될 겁니다.